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평 자세에서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용접할 거고요. 키홀 테크닉으로 루트 패스를 하겠습니다. 키홀 용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철판을 이용해서 가접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 가접을 했습니다. 두 파이프 사이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저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 투명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치 테이프보다는 종이 테이프가 접착력은 더 좋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파이프 내부에 있는 퍼지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3.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4mm 정도 됩니다. 용접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용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철판을 떼어내고 나머지 용접을 이어가겠습니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는 파이프 내부에 가스 퍼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용접하는 것이 좋겠죠. 용접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두 파이프 사이에 다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키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자세에서 키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은 파이프 바깥에서 공급하셔도 됩니다. 파이프 바깥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더라도 백비드는 파이프의 안쪽으로 볼록하게 나옵니다. 머리의 위치를 체크해 주세요. 양쪽 팔의 움직임도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머리의 위치는 항상 용융풀보다 앞서 있게 유지해 주세요. 레이와이어 테크닉으로 수평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봉을 파이프 안쪽에서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키홀 테크닉으로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봉을 파이프의 바깥쪽에서 공급하더라도 백비드는 볼록하게 나옵니다. 물론 파이프의 안쪽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 안쪽의 백비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키홀 용접도 마찬가지로 용접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을 멈췄던 부분에서 5mm 정도 뒤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파이프 방향으로 용접봉을 공급하고 반대쪽 파이프에 키홀을 만드는 용접 방법을 반키홀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보기에는 아래쪽 파이프에만 키홀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위쪽 파이프에도 키홀이 만들어집니다. 용접봉에 가려져서 키홀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요.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방 키홀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도 키홀 테크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수평 자세에서 키홀 테크닉으로 용접할 때는 이렇습니다. 용접봉은 위쪽 파이프에서 공급해 주세요. 위쪽 파이프에서 만들어진 용융풀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시고요. 아래쪽 파이프에서 키홀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텅스텐은 다시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텅스텐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용접봉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용융풀은 위쪽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용융풀을 다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 주세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테크닉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백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연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긴 구간을 용접할 때 갭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나 또는 얇은 철판을 끼워 넣으면 갭이 좁아지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접봉이 공급되는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텅스텐이 위로 올라갈 때 용접봉이 공급됩니다. 공급, 공급, 공급. 이렇게 텅스텐이 위로 올라갈 때 용접봉을 공급하고 위쪽에서 만들어진 용융풀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키홀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텅스텐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급.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용접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수평 자세에서 키홀 용접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접봉은 위쪽 파이프에 부착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용접봉이 파이프에서 분리된다면 파이프 안쪽의 백비드에 언더컷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비드의 위쪽 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용접봉을 위쪽 파이프에서 공급하고 용접봉이 파이프에서 분리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언더컷을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전류가 너무 높다거나 또는 용접봉의 공급량이 너무 작을 때에도 언더컷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량에 비해서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릴 때에도 언더컷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느릴 때에는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백비드의 위쪽 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수평 자세에서 키홀 테크닉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프의 바깥쪽 모습이고요. 가접한 철판까지 최대한 가까이까지 용접한 후에 철판을 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결 부위는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전류로 용접할 때에도 연결 부위를 좀 더 확실히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용접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용접이 끝났던 부분에서 5mm 정도 뒤에서부터 시작하시고요. 용접봉은 위쪽 파이프에 붙여놓은 상태로 공급해 주시고요. 텅스텐이 위쪽으로 갈 때 용접봉을 공급해 주세요. 만들어진 용융풀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키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주의사항 몇 가지만 지키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평 자세에서 키홀 테크닉으로
뺏기드 용접을 할 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위쪽 파이프는 많이 녹이고 아래쪽 파이프는 조금만 녹입니다. 자, 이걸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평 용접을 할 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평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을 위쪽에서 공급하고 아래쪽으로 흐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위쪽에서 언더컷이 생기고 아래쪽에서 오버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트 패스를 할 때 아래쪽 부분에 공간을 비워두고 위쪽 부분에는 공간을 채워두면 언더컷과 오버랩을 조금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수평 용접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루트 패스를 할 때 응용하시면 그 다음 용접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용접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양해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 투명 테이프를 많이 제거한 후에 용접을 하기 때문에 파이프 내부에 공기가 섞여서 가스 퍼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